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제품인데 딱 이 윗부분 있죠? 보이는 부분만 봐도 너 얼굴에 뭐 했냐고 바로 요거랍니다. 어려 보이잖아. 샵에서도 되게 많이 써서. 안녕하세요, 으뜸 뷰티 한으뜸입니다. 오늘은 나일론 매거진에서 추천한 달바와 하트 퍼센트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번씩 다 써봤으니까 솔직한 후기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화이트 트러블의 최고 산지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알바 지역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달바라는 브랜드예요. 아주 귀한 원료인 화이트 트러블을 먹어보기도 힘든 거를 전 제품에 다 넣는다고 하네요. 어우 대단한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광고 있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 써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제가 다양한 제품을 써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미스트 세럼, 세럼 오일, 클렌저, 슬리핏팩, 선크림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다니는 샵에서 이미 쓰고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 제품은 저는 그냥 미스트 세럼? 이 제품은 달바의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최근에 540만 병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와,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제품인데 전 이 제품 이미 쓰고 있던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실장님들이랑 샵에서도 되게 많이 써서 이미 너무 익숙한 제품인데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오일층이랑 세럼층이 분리되어 있어요. 인공 합성 원료를 쓰지 않아서라고 하네요. 원래 이게 섞여 있잖아요. 더 좋은 거죠. 전 항상 흔들어서 사용했었는데 고보습 영양 케어를 원할 때는 흔들어서 오일감 있게 사용을 하고 가볍게 수분 케어만 하고 싶을 때는 밑에 세럼만 분사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뭔가 꿀팁이야. 한번 분사해주면 바로 쫀쫀하게 속 건조까지 잡히는 느낌이에요. 보습이 높아낭으로 잘 돼서 요즘같이 너무 건조할 때는 진짜 저 한 두세 번 더 바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고르고 얇게 분사돼요. 덩어리 져서 얼굴에 뚝뚝 물방울 생기듯이 묻는 그런 게 없어요. 골고루 이렇게 따로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촉촉한 미스트 느낌? 향은 트러플 냄새가 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트러플 냄새는 나지 않고 레몬? 비타민? 에너지틱한 냄새가 나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나 촉촉하게만 한 줄 알았는데 미백도 되고 주름 개선도 되고. 다음 제품은 저는 더블 세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미스트 세럼의 고농축 버전? 제일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뷰티 어워드 다 관왕을 했어요. 얼로아 에디터스 픽과 파우더룸 베스트에도 선정된 제품이에요. 근데 그럴만한 제품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르는 즉각적으로 광이 이거 바르자마자 친구들이 마스크 때문에 맨얼굴로 항상 다녔었는데 딱 이 윗부분 있죠? 그 보이는 부분만 봐도 너 얼굴에 뭐 했냐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요거랍니다. 매니큐어로 코팅한 느낌? 진짜 이건 내 피부 같지가 않아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면 정말 촉촉한 토너 느낌도 나고 광이 즉각적으로 살아나요. 다 흡수되고 다 날아가고 이 뒤에도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조명 받으면 이렇게 달걀 껍데기 깐 것처럼 막 발랐을 때 답답하거나 무겁다는 느낌 없이 싹 흡수되는 느낌이고 마무리가 산뜻해요. 그리고 속 건조로 고민이신 분들은 완전 박살내는 꿀팁이 아까 미스트랑 더블 세럼이랑 이 조합이 정말 꿀조합이에요. 이거 뿌리고 이거 바르면 그냥 크림 필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탄력 개선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 좀 더 탱탱해졌나? 이거 되게 오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에 바르니까 광이 안 산다. 얼굴에 발랐을 땐 계속 다우스됐어 어디 갔냐고. 아깝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워터리 오일 2020년 파우더룸 뷰티 어워드 1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도 뭔가 알갱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알갱이 보이시죠? 거품 올라가는 것만 봐도 얼마나 고농축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예민한 피부여서 가끔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무겁고 모공이 확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오일을 항상 꺼려 했는데 이 오일은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막히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오일답지 않게 마무리가 굉장히 산뜻해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 알갱이를 녹여서 같이 이렇게 이 오일은 극
극단적으로 건조할 때 발라주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눈가, 입가 이런데 겨울 돼가지고 큐티클이랑 막 난리가 났을 때 이거 발라줬더니 또 싹 들어가더라고요. 팁 하나 알려드리면 웬만한 거 섞는 걸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화장할 때 베이스에 섞어 바르면 잘 섞이고 화장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미스트 세럼이랑 더블 세럼이랑 이 오일이랑 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에너지틱한 냄새? 이거 한번 꼭 맡아보세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근데? 그리고 다음은 이건 세럼 클렌저라고 불려지는데요.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서 피부가 편안한 저자극 클렌저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예민한 피부에는 정말 좋겠죠. 근데 이 제품이 정말 신기한 게 처음에 짜면 오일 제형인데 블렌딩? 이렇게 비비다 보면 크림 제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물에 닿으면 폼 제형으로 바뀌어요. 트랜스포머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세안 후에도 당기지 않아요. 세안 후에도 보들보들하고 롤링할 때도 보들보들하고 쓸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 아이라이너, 립스틱, 섀도우를 발라놨어요. 이렇게 처음에 바르면 오일 같죠? 근데 이걸 롤링하다 보면 롤링 롤링 크림 제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크림이 약간 쫀득쫀득한? 그리고 물에 닿으면 폼 제형으로 바뀌는데 오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거품이 좀 나요. 벌써 다 지워진 듯한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럼 따로 폼 클렌징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너무 건조해서 막 메말랐는데 뭔가 팩한 디크의 느낌이야. 3단계로 클렌징이 되잖아요. 2중 세안, 3중 세안 이게 따로 없이 하나로 다 되니까 편하고 그런데 또 순하니까 그 순한 거에 비해 세정력은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달바 워터풀 슬리핑 팩이에요. 피부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피부결, 탄력, 윤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죠?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슬리피 팩 사랑합니다. 하나씩 낱개로 들어있으니까 위생적인 것 같아요. 저는 팩은 항상 얼마큼씩 발라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되게 듬뿍 뜰 때도 있고 조금 바를 때도 있고 이런데 양 고민할 거 없이 한번 뜯으면 한번 다 쓰면 되니까 조금만 해가지고 휴대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여행만 갈 수 있으면 진짜 여행 다닐 때 정말 좋은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저는 친구랑 하나 뜯어서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래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흡수가 진짜 빨라요. 근데 그게 아침까지 쭉 보습이 된다는 게 트러블? 그리고 민감했던 게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계속 얼굴에 올려놓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을 좀 걱정했는데 되게 은은한 향기가 나요. 세지 않은 향이 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은 상콤한 냄새가 나요. 이런 제형이거든요. 수분막이 형성되는 느낌? 진짜 실크같이 부드러워서 이거 바르면 계속 롤링하게 되는 이런 슬림팩을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해서 실크 같다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자는 거예요. 피부가 딥슬립 한 것처럼 같이 자는 거죠. 같이 이불 덮어준 거죠. 실크 이불. 그리고 다음은 프레쉬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달바의 스테디셀러죠.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랑 같은 라인이에요.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이 피부에 흡착하는 걸 방지하는 안티더스트 성분이 들어있대요. 초경량 에어핏 선크림으로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에요. 충분히 수분감이 있어서 피부를 시원하게 달래주고 진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라인 선크림을 쓰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건 여름에 쓰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도 이 제품을 쓴다. 이거 한번 쓰면 다른 거 못 바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선크림의 느낌이 아니라 세럼? 로션? 이런 제형이에요. 크림 특유의 유분기 있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엄청난 수분감. 흡수도 진짜 빨라요. 흡수되는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선크림 잘못 바르면 밀리고 화장 다 뜨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오히려 화장이 더 잘 먹는? 남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로션이라고 거짓말하고 주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로션이구나 하고 바르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달바 제품들을 먼저 만나봤는데 여기엔 써보던 제품도 있고 안 써봤던 제품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크림 저는 예민한 피부고 아주 극건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 거 발라도 충분한 수분감이 있어서 모든 피부에 추천하고 싶은 이거랑 진짜 이렇게 제품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매일 사용하는 건 뭔가 이게 돼요. 미스트도 좋은데 뭔가 이 라인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추천은 근데 다 하고 싶어. 정말 내돈내산으로 다 하고 싶은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하트퍼센트예요.
하트 퍼센트는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위기에 컬러를 더하는 감성 메이크업 브랜드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분위기들? 시도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첫 번째 제품은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아이 팔레트예요. 로즈 햇싯이래요. 햇싯이 보석의 단면? 뭐 우리의 뭐 내면의 단면? 뭐 오! 센스! 이렇게 8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한 번에 딱 모아놓은 느낌? 이런 팔레트 하나 사면은 어떤 컬러는 쓰고 어떤 컬러는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색깔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쓰는 색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몇십 개 메이크업 할 수 있잖아요. 사용 빈도를 고려해서 베이스는 좀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움푹움푹. 베이스로 사용하는 이 제품이 크게 취향 저격인데 글리터도 제형이 조금씩 달라요. 입자가 크고 작고 실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글리터 섀도우들은 체온에 녹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착 붙게 만들었대요. 아, 그래서 가루날림이 없는 건가? 아, 저 오늘 이거 바르고 왔어요. 요거랑 요거를 포인트로 발라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는 아이라인 그리듯이 표현해도 되고 빛에 반사되는 때마다 컬러가 살짝씩 바뀌어요.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 제품은 좀 은은하게 약간 눈 밑에 하고 그러면은 좋은 것 같아요. 대망의 이 커다란 글리터가 어머 어쩜 이렇게 착붙. 밀착력이 진짜 좋죠. 하루 종일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텍스처가 다 이렇게 뭉침없이 한 번에 싹 발려요. 그래서 약간 그라데이션하고 이럴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블러셔예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글로우 블러쉬 베일 누드 색상. 차분하면서 쉬머한 컬러예요. 제가 오늘 베이스 이걸로 했어요. 약간 데일리로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튀지 않고 은은하게 약간 우아한 느낌? 내 입으로 투명한 펄 파우더예요. 피부에 녹는 듯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이 이렇게 짜르르르르 도는 어떤 피부톤에도 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했답니다. 펄감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돼 있는 펄감이라서 솔직히 광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자연스러워서 하이라이터처럼 광이 막 반짝반짝 이런 건 아니에요.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 정도의 광이 나요. 다음은 립스틱.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매트 유니크 노멀 심플리어도어. 키시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편해요. 이렇게 자석으로 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랑스럽게 생겼어. 유니크 노멀 컬러는 MLBB 컬러여가지고 약간 드라이 로즈 컬러? 심플리어도어 컬러는 채도가 높은 맑은 로즈 컬러? 속은 촉촉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보송한? 질이 부각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각질 사이사이를 채워줘서 주름도 이렇게 채워주니까 더 뭔가 매끈한 입술로 표현이 되는 식물성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살구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 함유되어 있어서 입술을 건강하고 촉촉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와 발색 진짜 대박이죠. 똥손들도 쉽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좋더라고요. 무난하고 데일리하고 MLB 컬러에 가까워서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 유니크 노멀. 데이트할 때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좀 더 주고 싶다, 뭔가 더 포인트 메이크업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심플리어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써보니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블러셔. 단독으로 눈에만 바르고 뷰러만 딱 하고 나가는데 그냥 생기 있고 조명이 비쳤을 때도 눈동자 이런 데가 빛나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는 거 요즘 좀 집착하고 있어가지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얼굴로 다니길 좋아해가지고. 달바와 하트 퍼센트 제품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광고면 좋을 텐데 그쵸? 저는 이렇게 눈으로만 봐왔던 제품들인데 역시 뷰티 제품은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